작은 애가 주인 아주머니 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작은 애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얼굴이나 몸은 이미 너무 말라 있고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혹시 병에 걸린 걸까요? 작은 애는 큰 애보다 먹는 것도 부실해서 그런지 아직도 체격이 작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작은 애에게 조금이라도 기운 좀 차려보라고 우유를 먹였는데 그것 때문에 졸음이 밀려오나 봅니다. 작은 애는 아무래도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습니다. 평소에 큰 애가 다 빼서 먹어버리니 저 조그마한 원숭이가 살 수가 있나요? 처음부터 분리를 해서 키웠더라면 저런 일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다시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작은 애에게 우유를 먹여보려 하지만 작은 애는 입을 꽉 다문 채 우유를 거절합니다. 평소에 먹는 것도 부실한 작은 애가 도끼 눈을 뜨고 난리를 피우는 큰 애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건강한 사람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몇 일 사이에 건강이 악화된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지금 작은 애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애는 건강하지도 않는데 정신이 나간 큰 애 옆에 있었으니 병이 나고도 큰 병이 난 것 같습니다. 몸에 열이 많이 나서 그런지 식은 땀 때문에 머리털을 만져주니 저절로 넘어갑니다. 작은 애의 얼굴을 보세요. 너무나 말라서 큰 눈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작은 애는 마지막 여정을 위해 주인 아주머니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작은 애는 곧 자기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조그마한 원숭이가 병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안 됐고 불쌍합니다. 동남아에는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병원은 도시로 나가야 그나마 몇 군데를 찾을 수 있고 한국 병원이나 의원에서 손쉽게 받는 항생제를 동남아의 시골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숭이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광견병 치료제로 임시 방편으로 주사를 맞지만 결국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애는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제 머나먼 여정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작은 애를 깨워보려고 작은 애의 심장에 물을 부어보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은 애가 눈을 조금 떴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기 원숭이는 작은 애가 별이 되어 하늘에서 놀고 있기를 바라는 대신에 새로 데려온 원숭이입니다. 작은 애도 긴꼬리 원숭이여서 그런지 새로운 아기 원숭이도 긴꼬리 원숭이입니다. 새로운 아기 원숭이가 또 큰 애와 함께 하나의 케이지 안에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아기 원숭이도 작은 애처럼 금방 별이 될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아기 원숭이가 목이 타는지 자꾸 혀를 내밉니다. 아기 원숭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얌전한 원숭이인데 큰 애 때문에 작은 애처럼 그런 고통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원숭이가 왔는데 큰 애 때문에 먹을 것을 거의 다 뺏겨서 영양실조로 죽은 작은 애를 생각해보니 이 아기 원숭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